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규호입니다. 지금부터 MATLAB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시면 이런 이제 휑한 화면이 뜨죠. 바탕 화면이 있고 MATLAB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이제 MATLAB 버전은 R2014 빔입니다. 2014라는 거는 2014년도에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고, 이 B라는 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하반기란 뜻이죠. 상반기에 나온 거는 끝에 A가 붙습니다. 근데 뭐 2014년 버전이든 15년, 16년 버전이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2년 이후로는 사실 어떤 거 쓰시더라도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 창이 세 개가 있죠. 현재 폴더가 있고, 명령창이 있고, 작업 공간이 있는데, 작업 공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얘는 닫아놓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명령창은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3 더하기 4. 엔터 치면 7.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글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으면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빨리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기본 설정 가셔서 글꼴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창, 그래서 사용자 지정. 저는 글자 크기 한20 정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15나 14 정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한20 정도로 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편집비라는 것도 쓰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한20 정도로 굵게 해서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 누르고. 자, 이런 이제 명령창은 이제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고요. 좀긴 명령, 소위 말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코딩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항상 새 문서를 열죠. 마찬가지로 MATLAB에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새 스크립트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나오죠. 얘를 우리가 편집키 또는 에디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긴 명령어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뭐, A는 3. 이렇게 해보죠. A는 3. 또, B는 4. 그리고 C는 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B. 세미콜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A는 3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A는 3이라는 건 A는 3 같다는 뜻이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3이라는 숫자를, 3이라는 값을 A라는 컴퓨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A라는 방에 저장을 한다 또는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명령인 거죠. A를 3이라 그래라, 아니면 3이라는 놈을 A라는 방에 저장하도록 해라. 마찬가지로 4를 B라는 방에 저장하도록 해라. 그리고 C는 A와 B를 더하고 A와 B를 곱한 다음에 빼줘라. 그리고 그 값을 C라는 방에 저장해라 뜻입니다. 그래서 한 줄을 한 줄이 다 명령어고, 한 명령 끝날 때마다 뒤에마다 끝날 때마다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하려면 일단 얘를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기 전에 이 현재 폴더라는 데다 저장하셔도 되지만, 현재 폴더에다가 또 새로운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만들어 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름을 지을 때는, 방에 새로운 폴더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example 안에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 저장할 때이 파일 이름은 클래스 01, 제 마음대로 클래스 01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게 되면 명령창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A는 3이라 그러고 B는 4라 그러고 C는 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B라고 했지, C가 얼마냐 보여달라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C 친 다음에 엔터 치면, 아, C는 마이너스 5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게 치기가 귀찮으면 DISP, 디스플레이 약자입니다. C 한 다음에 세미콜론 친 다음에 실행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딱 값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명령창에 좀 계속 막 쌓이니까 보기 싫죠. 여기다 저는 CLC. CLC는 Clear Command Window입니다. 커맨드 창을 깨끗하게 지워라. 깨끗하게 지워진 거죠. 그래서 실행 하게 되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폴더는 우리가 이런 작업한 것을 다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된 값은 기본적으로 이 현재 폴더를 해야 되지만 좀 정확하게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 이게 저장이 되고요. 또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기본적으로 이 현재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MATLAB 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